예, 다음 에피소드는 바운드입니다. 바운드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죠. 이것도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어디 들어 있나요? 위치를 위치 확인. 14.4 바운드입니다. 위치 확인했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구성이에요. 디스플레이 T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지네릭이죠. 이 부분이 지네릭이고, 근데 T는 그냥 T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 거야 된다는 거죠. 그죠?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는 무엇이냐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었죠. 언제 했었나요? 제 그러니까 중급 1년차에서 다뤘던, 여기 제 1장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죠? 뭐 지금 그때 그 수업을 안 보셨다 하더라도 간단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를 트레이트를 임플리멘트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얘는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얘는 벡터는 디스플레이를 임플리멘트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제를 보죠. 예제를 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디버그죠. 디버그를 임플리멘트 하는 거. 이렇게 딜라이브 디버그는 자동으로 임플리멘트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렉탱글이 렉탱글이 스트럭트 렉탱글이 디버그 트레이트를 자동으로 임플리멘트 하게끔 코드를 만들어 내는 게 딜라이브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데드 코드, 얼로우드 코드는 요거는 말 그대로 안 쓰는 것도 안 쓰는 활용되지 않는 베리어블을 그냥 냅두라는 말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게요. 자, 어쨌거나 구조에 보면 트레이트 해제 에리어 트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트를 합니다. 렉탱글이 해제 에리어를 임플리멘트해서 이렇게 임플리멘트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디버그도 있어요. 디버그에도 렉탱글이 디버그를 임플리멘트 했으니까 나중에 프린트로 이 내용을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인데, 트라이앵글은 디버그를 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없어요. 여기. 그죠? 디버그를 임플리멘트 했단 말은 없죠. 요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 프린트 디버그에서, 프린트 디버그는 디버그를 임플리멘트 한 데이터 타입에 한해서만 요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콜론 있고 물음표 있는 거죠. 그죠? 요게 기본적인 형태가 이 형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에리어 같은 경우, 에리어 펑션, 에리어는 요렇게 지네릭 펑션을 지정하고 있죠. 그리고 지네릭 펑션이라는 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공부했던 거 지네릭 펑션입니다. 그리고 그 바디는 이런 바디예요. 그죠? t.area. 그래서 t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인을 보겠습니다. 메인에 렉탱글 하나 있고 트라이앵글 하나 있고, 렉탱글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프린트 디버그 해서 렉탱글을 넣었습니다. 근데 프린트 디버그는 디버그를 임플리멘트 한 것에 한해서 요걸 지원하죠. 그런데 렉탱글은 지금 디버그를 임플리멘트 했어요. 그런데 트라이앵글은 안 했죠. 그러니까 요거 렉탱글은 되겠지만 요렇게 요렇게 트라이앵글을 프린트하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프린트 디버그 했는데 트라이앵글이 먹혀 들어가네요. 왜 그렇죠? 프린트 디버그 하고 그리고 트라이앵글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가죠? 밑에도 같이 볼까요? 에리얼 해서 트라이앵글을 에리얼 하고 뽑아내고, 이게 왜 동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게 에러 메시지가 나야 돼요. 한번 돌려보죠. 혹시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빌딩하고 트라이앵글 다시 알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저 컨테이너 컨테이너 3&10 여기 어디서 넣은 건가요? 다저 컨테이너 에리얼 지금 엉뚱한 데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제가 파일을 엉뚱한 파일을 넣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졌네요. 자, 다시 지우고. 자, 보시면은 프린트 디버그 지금 디버그 에러가 뜨고 있죠. 그죠? 메인 템프라고 해서 제가 그냥
임시 파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다 지금 담고 있었네요. 마찬가지 프린트 에리어, 이것도 동작하지 않는 이유 에리어.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에리어를 지금 임플멘트를 안 해도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니까 얘는 지네릭 펑션이잖아요. 지네릭 펑션이니까 이게 뭐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t.area 해서 t의 area를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area 값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프린트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얘가 지금 이 트라이앵글은 뭘 안 했나요? 디버그를 임플멘트 안 했잖아요. 그래서 디버그를 임플멘트 했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갈 것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디버그 임플멘트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럼 이렇게 한 상황에서 에리어가 이 프린트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모양은 디스플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렉탱글은 어떤 거예요? 렉탱글 에리어 렉탱글 해서 에리어가 리턴하는 값은 에리얼 렉탱글의 has area. 리턴하는 값은 F64니까 F64니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F64니까 여기 뭐예요? 이것은 값이 F64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게 지금 디버그를 임플멘트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트라이앵글을 밀어 넣는 것도 트라이앵글이 에리어를 임플멘트를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제 에리어에서 이 트라이앵글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둘 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잠시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그 부분 고려해서 다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니까 어디 갔나요? 테스트 케이스에서 empty bounds라고 하는 것도 좀 재미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고 살펴보고 요 에피소드 끝내겠어요. 뭐냐니까 struct cardinal, bluejay, turkey 세 개의 struct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트는 레드, 블루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트레이트만 있고, 그리고 레드는 임플멘트, 카디날은 레드를 임플멘트 했고 블루제이는 블루를 임플멘트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일단 여기까지가 거기까지죠. 그리고 자, 여기에 또 펑션을 두고 있어요. 레드라는 펑션인데, 레드라는 이것도 지네릭 펑션입니다. 지네릭 펑션이죠. 레드를 임플멘트한 걸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리턴하는 것은 뭘 리턴하나요? 뭐 딱히 그냥 레드라고 하는 글자만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블루도 마찬가지. 블루라는 글자만 리턴하고, 스테이틱이니까 얘는 라이프 타임이 꽤 오래 가는 거죠. 꽤 오래 가는 거고, 어쨌거나 str, str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을 보시면 메인 카디날, 카디날 다 넣은 거예요. 넣고 다음에 프린트 하는 건데 레드에다가 카디날을 넣습니다. 이건 되나요? 되죠. 왜냐니까 레드 카디날 때 있잖아요. 분명 됐잖아요. 그죠? 다음에 블루에 블루제이를 넣습니다. 마찬가지 되죠. 블루 블루제이도 있고. 그럼 밑에 있는 건 뭐죠? 레드에 터키를 넣는 거는 어떻게 되나? 터키. 이건 안 되죠. 그죠? 왜냐니까 the trait found turkey red is not satisfied. 그죠? 터키가 레드를 임플멘트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레드가 터키를 임플멘트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